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넘어갔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김유왕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한달 전쯤에 세미나할 때 뉴럴 레이디언스 필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뉴럴 레이디언스 필드, 그러니까 널프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해서 조금 논문을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지난번 발표했던 널프의 MLP 구조나 기본적인 백본 자체는 렌더링하는 원리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기존 널프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는 Handling Dynamics and Deformations in Nerf고요. 네. 오늘 발표 순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뭐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매우 간략하게 Nerf에 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Nerf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널프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하는 논문 두 개가 최근 나왔는데, 널페이스라는 것과 디널프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두 개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널프에 관해서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프가 기본적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스팔스하게 어떤 한 씬에 대해서 다양한 뷰포인트로 촬영된 이미지가 있을 때그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3차원을 리컨스트럭션 해서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트레이닝 타임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샘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뷰에서 이 씬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그렇게 뷰 신테시스를 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걸 위해서 뭐 이미지 렌더링, 그다음에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셀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같이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면 널프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토이 이그잼플로 따지면은 2차원 이미지에서 각 픽셀의 코디네이트를 줬을 때그 픽셀에서의 RGB 값을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한 네트워크가 그 특정 이미지를 메모라이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널프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 레짐에 있고 뭐 오버피팅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뭐 논의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20년에 널프가 발표된 이후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되게 파급력이 컸었고 이를 이용한 활용도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봤던 토익 이그잼플은 2D의 경우였고 3차원의 케이스에서 3차원 코디네이트 정보와 저희가 어떤 관찰자가 그 코디네이트를 바라보는 뷰잉 디렉션을 인풋으로 주었을 때 어떤 MLP를 적당히 여러 개 쌓은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그 우리가 바라보는 3D 코디네이트에서 어떤 파티클의 컬러랑 그 파티클이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덴시티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널프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널프는 기본적으로 논 람베르시안 이펙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컬러를 렌더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시킬 때 보지 못했던 뷰에 대해서도 360도로 되게 잘 네, 신테시스를 할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는 얘기하진 않을 건데, 클래식한 컴퓨터 그래픽의 볼륨 렌더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널프라는 게 앞에서 봤듯이 어떤 인풋으로 코디네이트를 줬을 때그 코디네이트에서 볼륨 덴시티랑 그 파티클의 컬러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있던 클래식한 볼륨 렌더링 기법에서 사용되는 볼륨 레이 캐스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 픽셀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뷰포인트 3차원 공간으로 레이를
만들 수 있, 컴포지션 할수 있을 건데 그 레이에서 적당한 개수의 샘플들을 포인트 3차원 포인트들을 샘플하고 그 포인트들에서 컬러를 예측한 다음에 걔네들이 역으로 렌더링해서 실제 원래의 뷰포인트 이미지와 렌더링 로스를 매저하는 식으로 널프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에서 적당한 수의 샘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스 투 파인으로 이제 하이어라키컬하게 볼륨 샘플링을 한다라는 내용을 지난 발표 때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의 차이라던가 뭐 조금 네, 성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샘플링한 샘플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미지 렌더링을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컬러를 에스티메이트하고 그 컬러 에스티메이트된 컬러와 실제 컬러 간의 로스를 매저해서 널프를 학습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듯이 MLP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총 9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해서 널프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논 람벨시안 이펙트라는 효과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뷰잉 디렉션과 그다음에 인풋으로 주는 코디네이트를 각각 다른 MLP의 다른 레이어에 순차적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오큐펀시 같은 볼륨 덴시티 같은 경우는 뷰포인트에 상관없이 3차원 공간상에서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8개의 레이어에서는 인풋 코디네이트만 가지고 그 볼륨 오큐펀시를 매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의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뷰잉 디렉션을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뷰잉 디렉션에 따라 달라지는 컬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러 로스를 사용했고요. 코스 투 파인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 네트워크와 파인 네트워크에서 모두 렌더링 로스를 매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 널프가 이제 하이 퀄리티 어떤 씬의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떤 인풋 코디네이트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높은 디멘전으로 매핑해주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하게 셀렉해준 그 프리퀀시 개수를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다가 이제 인풋 코디네이트를 매핑시켜서 조금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리퀀시에 대해서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줬고요. 그 뒤로는 똑같이 MLP에 대입함으로써 널프가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것이 널프의 포지셔널 인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뷰에 대해서 뷰 신테시스랑 그다음에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다음에 뷰잉 디렉션에 따라 달라지는 컬러 이런 것들을 모델링함으로써 널프는 기존의 다른 렌더링 혹은 그래픽스 그런 모델링 쪽 알고리즘들보다 훨씬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점이라 한다면은 널프 자체는 하나의 어떤 물체를 메모라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널프로 모델링된 오브젝트들을 통신을 하거나 주고받을 때 네트워크 웨인만 주고받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학습시켰던 이미지들 뭐 예를 들어 100장이라 한다면은 그 100장의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한 5메가바이트 정도의 5메가바이트 정도의 5메가바이트 맞나? 맞을 것 아, 같은데? 맞죠. 메이어 9개죠. 네, 맞아요. 그 정도의 파라미터 그 용량만 가지고 전체 씬을 다 복원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보지 못했던 뷰까지 복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연구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까지가 기존 널프의 의약본이었고요. 인터넷에서 매우 야무진 널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널프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오브젝트들이 앞에서 이제 봤다시피 레고나 뭐, 또 뭐가 있었죠? 레고나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다 스태틱한 씬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나? 뭐라고 하셨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물은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는 셀카를 찍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더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뷰포인트로 사진을 찍어서 기존 넓이를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우 기괴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넓이가 앞에 볼륨 렌더링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이 뭐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을 때 공간상에서 오큐팬시의 그런 변동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 넓이가 다 핸들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측정하게 사람과 같이 다이나믹하고 디폴머블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넓이가 실패하던 다이나믹하고 디폴머블한 오브젝트를 모델링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D implicit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넓이나 뭐 피부 같은 그런 implicit representation에 대해서 explicit하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포즈나 그런 컨트롤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deformation이나 dynamics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들의 robust하게 어떤 하나의 canonical한 implicit representation을 얻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xplicit하게 dynamic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에는 The Null Face라는 논문이 최근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deformation을 robust한 canonical implicit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Deformable Neural Radiance Fields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널 페이스의 경우부터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널 페이스는 어떤 implicit representation의 다이나믹스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모델링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뭐 예시를 봤던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복원에 실패하는 다양한 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비디오 시퀀스를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얘네들을 어떤 다이나믹 뉴럴 레이디언스 필드라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헤드 포즈나 그러니까 머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그런 헤드 포즈나 아니면 사람이 예를 들어 입을 얼마나 벌리는지 웃고 있는지 이런 익스프레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페이셜 아바타를 만드는 연구가 널페이스입니다. 이 널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3D 페이스에 대한 몰포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PCA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어떤 템플릿, 프로토타입 베이시스들을 만들어 얼굴에 대한 베이시스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붙는 다양한 뭐 쉐입이나 텍스처, 익스프레션, 일루미네이션 같은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다양한 얼굴을 몰포블 페이스를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999년에 시그래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그 연구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리지널 사람 3D 스캔이 여기 있으면은 자신들이 찾아낸 그 베이시스들, 프로토타입 베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뭐 사람이 조금 더 웃고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살이 찌게 만든다거나 뭐 코가 휘어져 있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심플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D 몰버블 페이스 모델에서 이 널 페이스라는 연구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앞서 보셨던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걸 조정하는 파라미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총 76디멘전의 그런 파라미터, 하이 디멘전한 뭐 물론 로우 디멘전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스 몰버블 모델이 나온 뒤로 이제 비전 커뮤니티, 그래픽스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이제 사람 영상에 대해서 이 3D 몰포블 모델을 어떻게 트래킹해서 피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다른 어떤 템플릿 인풋 소스로부터 이렇게 몰포블 모델을 따와서 애들 익스프레션이나 포즈를 이제 타겟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3D 몰포블 베이스 모델의 실시간 트래킹과 그다음에 다른 타겟에 이제 리엔액트먼트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걸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널페이스라는 모델은 이 뒷단을 보면은 이제 그냥 기존 널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어떤 짓을 했길래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인풋에다가 어떤 컨디션을 준 널프, 기존 바닐라 널프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자신들이 제안한 가장 간단한 세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인풋 프레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프레임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에 대해서 아까 전 앞에서 봤던 그 몰포블 베이스 모델을 피팅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팅을 했을 때그 사람의 헤드 포즈, 그러니까 이 포즈, 사람의 머리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런 포즈와 카메라 인트린식,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간단한 세팅은 익스프레션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헤드 포즈가 이제 말하거나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로버스트하게 이제 이런 3D로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기존 널프의 인풋으로 똑같이 이미지를 주는데 거기다 컨디션을 좀더 걸어서 앞에서 3D 몰포블 모델에서 그 트래킹한 포즈랑 카메라 인트린식을 인풋의 컨디션으로 줍니다. 이게 이렇게 뒷단은 그냥 그대로 기존 널프의 볼륨 매트릭 렌더링 단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의 얼굴 포즈가 바뀌면은 공간상에서 사람 얼굴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오큐펀시가 그 쿨데이 단위로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즈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포즈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컴포징했던 그 레이들 있잖아요. 이 레이 샘플링 하기 위한 레이들을 이 포즈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고정된 헤드 포즈로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헤드 포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트랜슬레이션 이런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파라미터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를 쐈을 때이 다양한 프레임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캐노니컬한 포즈로 이 레이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레이들에서 기존에 널프가 했던 이런 하이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나 뭐 포지션 엔코딩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씬을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제 이 네트워크가 어떤 걸더 학습하냐. 원래는 3000 쿨디네이트 정보를 줬을 때그 쿨디네이트에서의 값을 이제 추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널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터들까지 조금 더 특정한 인풋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3D 쿨디네이트 좌표 XYZ 그다음에 뷰잉 디렉션뿐만 아니라 이런 포즈랑 이런 페이스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을 상황일 때 얘네들의 오큐펀시랑 컬러를 추정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이 포즈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캐노니컬한 그런 템플릿 3D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로 레이드를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오큐펀스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 위에 이제 있는 포인트들을 샘플링해서 렌더링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뉴트럴라이즈하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네, 맞습니다. 헤드 포즈 같은 것들 이제 다 하나의 통일된 포즈로 맞춰버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에서 그런 오큐펀시 베리에이션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델링 하게 된다면은 이 널프 다이나믹스 널프가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도중에 인풋 코디네이트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인풋을 컨디션으로 줬던 포즈나 카메라 인트린식에 대해서도 더 스페시픽하게 이런 특정한 상황일 때 얘네들 오큐펀스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제너럴라이즈 하게 된다. 그런 걸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네.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지금 있는데 같은 카메라로 찍었는데도 인트린식을 계산하는 게 오토포커싱 때문에 퍼센트가 바뀌니까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특별한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이 세팅 상황 자체는 스태틱한 카메라를 가정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intrinsic 파라미터를 뭐 프레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인지, 뭐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스태틱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나를 고정하고 하는 것인지는 딱히 얘기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인트윈직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스태틱 카메라를 이제 가정했습니다. 센서가 거.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태틱 카메라. 스태틱 카메라. 우선 포인트가 있잖아요. 머리가 지금 항상 고정된 자세로 지금 와야 된다는 거, 센터로. 그거를 맞춰주려면 센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포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은 카메라는 실제 찍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상 카메라를 추출하는 거네요. 얼굴 포즈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 얼굴 자체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네, 많이 네, 카메라에 대해서 밸런스 포즈를 계속 추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굴의 어스펙트 레이셔 같은 것 때문에 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맞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네, 해서 이제 하나의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일단 궁금한 게 그럼 여기서 일단 배경은 스태틱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배경은 다이나믹스럽다고. 네. 근데 그러면 사람 얼굴은 계속 다이나믹을 갖고서 움직이는데 그걸 사람은 스태틱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제 배경이 변할 거잖아. 네. 그러면은 저거의 인풋은 얼굴만 움직이는 동영상인데 예를 들어 아, 여기서는 배경만 움직이는 배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배경이 잘 안 되는 건 배경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질문 다시. 그러니까 아큐펀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포즈는 계속 변하는데 아큐펀시는 일정하도록 한다는 게 내가 듣기에는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이게 막 스태틱한 카메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포즈가 변하면서 약간 얼굴에 그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거를 맞춰준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그러면은 배경에 어떤 다이나믹이 생기는 건지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 얼굴을 정교화하면은 네. 오히려 얘는 스태틱이었는데 그 정교화된 걸 다 따라가면서 다 배경이 움직이게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배경이 네. 움직여서 배경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거든요. 동영상 플레이해요. 아 네. 이쪽에 지금 뭐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은데 지금 배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에 이 거울인지 뭔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중. 네 맞아요. 원래 사람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배경은 고정돼 있었고 실제 상황은 그래서 이 사람 포즈, 헤드 포즈에 따라서 전체 씬을 이제 이렇게 캐노니컬하게 바꿔버리게 되면. 이제 누나 말대로 배경이 움직이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렌더링 했을 때 배경 부분이 뭐 이제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냥 망가져버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배경은 스태틱이고 앞에 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태틱인 부분과 그 이게 정교화했을 때 스태틱인 부분 두 개를 마스킹을 알파 마스킹을 잘 하면은 레이어 세퍼레이션이 되도록 유도해서 학습이 될 것 같은데 그 디널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디널프는 아, 그렇게 했고 자동으로 뭔가 굉장히 알파매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배경을 이제 조금 손을 봐야지 논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배경 문제를 해결했냐 이 레이의 끝 포인트를 이제 사람이 없는 똑같은 이제 씬에서 사람이 없는 이미지를 하나를 더 컨디션을 줘요. 그래서 레이의 끝부분은 무조건 이 백그라운드의 색깔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혹시 그 감이 오시나요? 그럼 레이 트레이싱을 할 때 이제 앞에 어떤 이렇게 렌더링을 했을 때 앞에 오큐펀스가 사람이 오큐파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 레이 컬러를 그대로 따올 것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와 폴그라운드를 확실히 더 잘 구분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으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똑같은 씬에 대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컨디션을 주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이제 스태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드는 입장이었다면 이거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들어간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상품으로 만든다고 쳤을 때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 쳤을 때 이제 막 사람한테 찍으라 한 다음에 사람이 없는 똑같은 배경을 촬영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에 사람 얼굴 움직였었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좀 그렇죠.
뭐 백그라운드 그냥 뭐 에버리지 이미지 하나 그래서 약간 좀 인터섹션만 입은 다음에 거기 뭐 이렇게 인벤팅해서 꾼다든지. 네. 그래도 어차피 내가 먼저 카널컬러에서 하더라도 조금 차서 사실은 뒤에 배경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논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건데 디널프에서는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들로 조금 해결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게 MPI에서 나온 거죠? 그 FR을 이게 그쪽인데 그 졸업퍼 네 졸업퍼랑 개푼이랑 그쪽이었어. 네.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 리컨스트럭션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의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은 헤드 포즈랑 카메라 인트린식을 가지고 카노니컬한 그 스페이스를 만든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인풋 컨디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되게 인풋으로 컨디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겠죠. 인풋 코디네이트 자체도 5D 혹은 그때 널프 얘기하기로는 사실상 6D를 주는데 거기에 나포즈, 그 다음에 인트린식,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파라미터까지 이렇게 주면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다이나믹스 널프가 이런 포즈랑 뭐 이런 카메라 인트린식 그리고 이런 익스프레션 파라미터일 때 오큐펀즈랑 컬러를 예측해라 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리컨스트럭션 된 걸 보면은 이제 움직일 거거든요. 사람 입이나 눈, 눈썹 같은 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까지도 사실상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뭔가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뭐 사실 뭐 이까지만 해도 좀 우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나 이런 넓이 같은 것들은 조금 전체적인 서페이스를 모델링, 서페이스 체인지를 조금 더 잘 잡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예를 들어 눈 방향 같은 거, 눈동자 방향 같은 것들이 사실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프레임별로 이제 32D멘션에 러너블 레이턴트 포즈를 넣어서 조금 더 어피어런스를 잘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상 뒷부분은 넓이랑 다를 부분이 없고 이제 이런 3D 몰버블 모델의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랑 헤드 포즈 이런 것들을 컨디션으로 더 주었을 때 얘가 다이나믹스를 잡아내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구현해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기존의 스태틱한 씬에 대해서만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던 넓이를 조금 더 우리가 사람 얼굴이라는 되게 스퍼시픽한 도메인에서 익스프레션, 그 다이나믹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결과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게 오른쪽 줄이 그라운드스 이미지들이고요. 아 그리고 이쪽 뉴럴 렌더링 쪽 연구들은 데이터셋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오버피팅 시키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 사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있는 디널프도 보면 자기들 얼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쓰면서 이름과 얼굴을 동시에 남기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끔씩 이제 여자친구 얼굴을 남겼는데 근데 끝이 안 들어간 거 이런 경우들도 기대요. 좀 레트리트만. 평생 따라다니고. 이게 이제 다른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모델들이랑 비교한 건데, 근데 얘네들이랑 비교한 게 사실 이 앞에 다른 모델들한테 unfair하다?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이 자신들이 개발한 널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널프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뷰 신테시스가 돼요. 그러니까 헤드 포즈나 그러니까 기존 이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는 얘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일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인데 이제 얘네들은 앞에 세 개 같은 경우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대로 복원해내는 연구거든요. 몰버블 모델로 그라운드 트루스 그대로 그러니까 뷰 인터플레이션이나 뭐 뷰 시그니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얘네가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를 더 잘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 다른 방법들보다 뭐 조금 더 뷰 신테시스, 그래픽스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뭐 에런 로스, 실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한 에런 로스, PSNR, 그다음 시뮬러리티에서 그다음에 이거 퍼셉추얼 로스
퍼셉추얼 매트릭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기존 것들과 그다음 자신의 것들이 그라운드성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한 건데 여기 노 비지 이게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 다이나믹스 이거는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얘기하고 이제 풀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코드나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연하게도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때 더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제 자신들의 풀 모델이 이제 기존의 다른 그냥 그란트루스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것과 동시에 뷰 신테시스나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메인 태스크죠. 리컨스트럭션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헤드 포즈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얘가 새롭게 인풋에서 보지 못했던 포즈까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익스프레션도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이게 이제 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제네레이션 하는 그것과 이제 자기들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얼굴 한쪽이 되게 많이 뭉개지는 그런 효과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그라운드 트루스랑 제일 가깝게 네, 비교를 하고 있죠. 좀 부담스럽네요. 방금 말한 것도 뷰 신테티스가 되는 모델인 거예요? 앞에 두 개? 아 얘네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만 리컨스트럭션 하는 친구들. 약간 언페어. 네, 쟤네들한테 언페어하죠. 네,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예, 그리고 이건 에뷸레이션 스타디인데 뭐 자신들이 처리했던 다양한 모듈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조금 저는 재미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태틱 씬보다 다이나믹 씬을 다룰 때 인풋 컨디션이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컨디션들을 정말 많은 데이터, 정말 많은 뷰포인트나 파라미터, 익스프레션 파라미터, 다양한 케이스를 제공해야지 이런 보지 못했던 뷰나 아니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건데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체 다 사용했을 때랑 그걸 절반, 그 다음에 4분의 1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00% 다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헤드 포즈나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제일 많이 봤을 거니까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장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적게 썼을 때는 이제 이렇게 스코어들이 집도들이 다 안 좋게 나오는 것을 에뷸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줬던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영상으로부터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나 헤드 포즈 같은 걸 추출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implicit representation을 갖고 있을 때 자신들이 만든 이 dynamics, neural radiance field로 이런 소스 액터의 파라미터들을 그런 뭐랬죠? 그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겠죠? 모션 트랜스퍼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이 소스 액터의 포즈랑 익스프레션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널 베이스에서는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저기 아까 그 에뷸레이션 스터디 할 때 네. 25% 이렇게까지 했는데 미니멈 넘버 오브 이미지라든지 이런 건 혹시 측정한 거가 있어요? 아까 그 김준선 선생님이 발표했던 것처럼 약간 신테틱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고나 저번에 우리가 그때 세미나할 때 현대자친구가 논문 발표했던 것도 세미나할 때도 그러니까 포즈 같은 것도 약간 신테틱 제너레이션에서 하면은 이런 풀스디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널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필요한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몇 개나 될까? 그거를 이제 어그멘테이션에서 더 많이 풀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니멈이 얼마나 정도 필요한지가 보이면은 그거를 뭔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미니멈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총 몇 장 썼는데 기존 널프가 한 100장 정도의 스태틱 씬에 대해서 100장 정도 썼다면 자기들이 한 몇 장?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좀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할 때 그 레이에서 샘플링하는 그 포인트들의 개수도 기존 널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256개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뉴럴 렌더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3D 메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렐러티브한 뎁스를 다 알고 있는데 왜 포인트 샘플링을 256개나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니셜하게 한 포인트 딱 알았으면 그 옆에 있는 애는 뎁스 노멀에 따라서 대충 이 정도 있을 거다 알잖아요. 그럼 임펄터 샘플링 거기서 집중해서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샘플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데 왜 더 많이 써야 되는지? 나는 오히려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직진을 하는데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안 나서 더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은 빨리 써야 네, 되니까 빨리 그냥 기존 넓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사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76분간의 얼굴 익스프레션 만드는 모델이 좀 약간 아웃데이트잖아요. 네. 옛날 거 약간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얼굴 키포인트 디텍션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꼭 저 모델을 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얼굴 키포인트 디텍션은 보통 2D예요. 네. 저거는 3D.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익스프레션 예를 들어 막 웃는 거나 그런 거를 포토링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입꼬리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모델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결과물을 보면 얼굴만 약간 되게 떼놓은 것처럼 배경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목 아랫부분이나 목이나 여기 옷 조금 보이는 거 되게 막 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핸드크래프트드 피처에서 오는 단점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약간 저번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 그 논문에서도 네. 네. 컨트리션 어떻게 보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바꾼 거잖아요. 좀 더 어드밴스한 스켈레톤, 2D 스켈레톤이나 3D 스켈레톤 같은 그냥 앙상한 게 말 대신에 볼륨이 있는 메쉬를 사용을 하고 2.5D 리프레젠테이션 사용해서 코스펀던스를 더 많이 적용해서 좀 뭔가 트랜스퍼도 잘 되고 학습도 잘 되고 약간 그런 일환으로 뭔가 지금 메쉬를 아웃데이티드는 쓰는 게 아니라 엑스포즈의 얼굴 모델이나 프랑크 모델처럼 얼굴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더 하이디멘전을 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더 성능이 나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델 프라이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하니까 그 데이터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 76D면 다 핸드크래프트 있죠? 프리트레인드 되고 픽스되고 아 트레이닝이 된 피처인가요? 사실 그 처음에 1999년에 나왔던 논문에는 아마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저렇게 많이는 소개가 안 됐을 걸로 알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옵티미제이션으로 트래킹하면서 조금 더 파라미터들을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D 엔딩이랑 저 76개랑 사실 연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인텐션을 할 수 있으니까 쓰고 그냥 일단은 아마 MPI가 그 공통적인 그 연구실 리파스토리가 있어서 거의 뭔가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레퍼하려면 자기들끼리 레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자기네들이 쓰기 편한 약간 그런 라이브러리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뭐 제 생각이지만은 뭐 그 페이스 키포인트 디텍션 이런 것들을 컨디션으로 줘서 하는 것보다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파라미터들로 이렇게 다이나믹을 조정한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이제 사람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그라운트스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 이런 걸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널프가 2020년에 그 네 그 아주 단물이 다 지금 이미 벌써 빠진 거 같은데 네, 단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 진짜 빠르다 못 따라가 아 그때 널프 커뮤니케이션 되기 전에 그때 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만 널프 관련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걸 하려고 단물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지적했던 것처럼 그 어쨌든 아웃데이트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디퍼런셜 레이어면은 출력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걔를 뭔가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모션 나오는 거, 익스프레션 나오는 거, 그다음에 출력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또 익스프레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얘도 피팅해서 오버피팅 시킬 수 있잖아요.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이 어떤 제너럴한 프리트레인드 돼서 일반 사람들 가정용는 익스프레션 모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단 이니셜로 시작을 하되 이 데이터에 정확하게 피팅이 되는 익스프레션 모델을 따로 써서 뭔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모션 이 익스프레션이 두 개 있어. 뉴트럴한 표정에서 스마일한 표정으로 가는 어떤 게 있는데 인풋에서는 딱 이 두 프레임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익스프레션 코드가 두 개가 더 있어. 걔네들을 가지고 여기 신테시스 된 애를 볼 때 이 익스프레션에서 또 익스프레션으로 가는 거를 인터폴레이션을 막 하는 거죠, 댄서하게. 그리고 걔네들의 익스프레션을 다 뽑아봐. 아, 그러면 걔네들 벡터가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잇는 어떤 간단한 리니어라든지 아니면 스플라인이라든지 그거 상에 얘네들 피처 벡터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코딩, 이런 어떤 로스 같은 걸로 컨스트레이트를 걸어주면은 오버피팅 시키면서도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한 약간 그런 되게 좋은 퍼스널 스페시픽한 퍼스널라이즈 된 약간 그런 익스프레션 모델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한 명 좀 특이한 표정 짓는 사람 데려와서 찍은 다음에 이제 하시는 그런 느낌. 두 개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결국엔 얘네가 변할 때 트랜지션이 이 얼굴 표정이 이 얼굴 표정에서 변할 때 그 피처 벡터도 물론 뉴럴 스페이스에서는 막 변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여태까지 논문 보면 인터폴레이션 가능하다, 리니어로는 충분하다 막 이런 논문들이 많잖아요. 겐 인버전도 비슷하고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 로우 프리퀀시를 갖는 어떤 모델로 이렇게 선을 만들고 거기 산이 올라가게끔 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무스한 그리고 퍼스널 스페시픽한 그런 익스프레션 모델이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을 다루는 널프가 되게 퍼스널 스페시픽한 아바타를 만들거나 그런 쪽에서 되게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연구랑 그다음 자진들이 강조하는 바였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원래 빨리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는. 네, 일단 그다음에 디널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디널프 같은 건 앞에서 봤던 널프가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문제, 상황 셋업을 만들고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폴머블 필드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셀카를 찍는 상황을 가정했어요. 셀피 비디오를 찍는 상황을 가정했어요. 이게 그런 비디오를 찍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서 나온 프레임들 중에서 뭐 블러리한 건 빼고 몇 개의 프레임들만 셀렉션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기존 바닐라 널프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던 식으로 이런 뒤에 스태틱한 배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다 볼 수 있는데 디폴메이션이 흔하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리컨스트럭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자들은 이제 사람이 퍼펙트리 스틸하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널프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는 뭐 헤어나 안경 그다음에 귀걸이 같은 디폴머블 이제 이즐리 디폴머블한 메터리얼들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 셋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이 핸드헬드 카메라를 쭉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을 했을 때 이 주황색 프레임, 주황색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사람의 3차원 그 포즈, 그러니까 3차원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 오른쪽은 파란색 이 프레임을 촬영했을 때 사람이 어떤 3차원상에서 어떤 그 포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비교한 건데 이 같은 안경 끝점에 대해서 이 두 프레임을 찍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 순간 달라지는 것을 같은 안경 끝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디폴멈을 하다 그다음에 사람이 퍼펙트리 스틸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널페이스에서 제시한 거랑 비슷한 셋업입니다. 어떤 캐노니컬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얘네들이 각 옵서베이션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했던 비디오에서 셀렉션한 프레임들마다 그 걔네들이 모두가 어떤 공통의 캐노니컬 프레임에 맵핑될 수 있는 각 프레임별로 디폴메이션 빌드를 학습을 시키자 이런 레이가 뻗어 나가는데 이 레이를 적당히 어떤 3차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캐노니컬 프레임에 위치시키도록 하면은 얘네들이 앞에서 봤던 널베이스랑 비슷하게 어떤 오큐펀스가 달라지지 않고 이런 디폴메이션의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디널프 저자들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에서는 그런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익스플리시트한 헤드 포즈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면 디널프의 저자들은 이런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러닝 베이스드로 프레임별로 러닝 베이스드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디폴메이션 필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한 프레임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레이를 컴포지션 할 수 있고 이 레이에서 샘플된 포인트들을 잡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 프레임별로 어떤 디폴메이션 코드 런업을 한 디폴메이션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컨디션으로 줘가지고 이제 디폴메이션 이렇게 캐노니컬한 프레임으로 이제 모든 프레임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캐노니컬한 프레임으로 매핑되는 그런 어떤 함수를 MLP로부터 배우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observation 프레임에 있었던 3차원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X라고 하고 캐노니컬한 프레임 위에 있는 포인트를 X'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 몸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디폴메이션들을 각 프레임별로 어떤 하나의 함수로 디폴메이션 빌드라는 함수로 학습을 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디널프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모든 이 X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매우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3차원 로테이션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하나의 청크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리지드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제 로테이션 정보 없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만 트랜슬레이션으로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그 하나의 청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좀 쉽게 로테이션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디폴메이션 필드를 이제 댄스 SA3 그룹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스페셜 유클리디언 그룹 뭐 3 디멘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차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포함하는 그런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런 디폴메이션을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각 프레임마다 캐노니컬한 프레임으로 옮겨주는 함수를 디자인하는 게 디널프에서 하고자 하는 거다. 근데 앞에서 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디폴메이션이나 그런 캐노니컬한 프레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익스플리시트한 헤드 포즈를 가지고 변형을 했다. 그 두 개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폴메이션을 댄스 SE3 그룹으로 이렇게 인코드를 한다고 했는데 3차원 벡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식이 복잡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T라는 벡터를 이렇게 세타만큼 3차원 공간상에서 로테이션 하는 거는 로드리게즈의 로테이션 포뮬라라는 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식이 뭐 사실 뭐 하면 되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배우는 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인코드하고 싶다는 게 디널프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저희 QE 수학 문제 나왔던 그 이상한 문제가 이거 유도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3차원 로테이션을 그냥 로드리게즈 로테이션 포뮬러로 쓴 건데 이걸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없나 해서 쿼터니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좀 자체로도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쿼터니온은 그 해밀턴 그 사람이 개발한 어떤 수체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칼라 파트랑 벡터 파트가 존재를 하고 총 4디멘전의 4디멘전의 어떤 수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가 그래서 사실 저희 평소에 안 쓰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3D 로테이션을 표현할 때 기존 이런 3D 벡터 로테이션보다 조금 더 컴팩트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3D 로테이션을 표현할 때만 좀 집중돼서 사용되는 수체계입니다. 여기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허수랑 비슷하게 각각의 이 IJK를 스퀘어 했을 때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각각을 멀티플리케이션 했을 때 벡터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줌으로써 얘가 그 교환법칙이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디자인을 해줬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 옛날에 물리 배우거나 수학 배울 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잘 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수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쿼터니온 로테이션이 3D 로테이션을 잘 표현한다,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MLP가 쿼터뉴온 방식으로 인코드된 로테이션 벡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디자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T로테이션, 로테이션 된 벡터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쿼터뉴온 로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쿼터뉴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뭐 자신들이 P가 뭐 퓨어 쿼터뉴온이다. 그러니까 여기 스칼라 파트가 없다. 이런 가정이 있으면은 이 Q라는 로터, 그러니까 회전자가 발리드한 로테이션이다. 그래서 놈이 1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유니터, 그 홀소고널 매트릭스 같이 그런 성질을 가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서플리멘터리에 증명 과정을 넣어놨고, 네. 제가 이거는 이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쿼터뉴온이 3000 로테이션을 잘 모델링,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인코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기 쿼터뉴온의 앞에 거 0으로 넣는 이유는 그 로테이션 액시스 하나를 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테이션을 만약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 아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로테이션도 있고 이런 로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도 있죠. 근데 쟤는 벡터를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 해서 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런 축이 없어. 그래서 그거 빼기 위해서 하나를 0으로 때려넣은 거예요. 그러면 심플리파이 되는 거고. 로드리게스는 저거 논리니어리티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루기 힘든데 옵티미제이션 갈 때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컨스턴트를 유지하면서 옵티미제이션 하려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쓰기가 힘들어요. 코사인 사인 막 잔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하면은 그 컨스턴트 아까 오스노멀리티나 메소스리 그런 만족가 나와. 쿼터뉴온을 하면은 얘는 그냥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냥 옵티미제이션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프로젝션 해도 쿼터뉴온에서 로테이션을 계속 만족해.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하기 되게 좋은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서 많이 쓰여요. 쓰리는 쪽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코드 보니까 뭐 쿼터뉴온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바꾸는 함수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가 지금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쿼터뉴온으로 모델링된 3000 그런 디포메이션 필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X라는 3D 포인트를 X'로 바꿀 때 앞에서 봤던 그 로테이션 이게 S 같은 건 피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이 벡터를 로테이션 하고 싶은가? 이거 그냥 벡터 그림 그려보면 되게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벗에 대해서 이렇게 뭐 Q라는 로터만큼 로테이션하고 translation 파라미터 T가 붙었다. 그래서 이런 디포메이션을 각각의 프레임별로 존재하는 디포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쿼터뉴온 기반으로 해서 3000 로테이션과 translation을 모델링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조금 디포메이션 필드 자체에서 앰비규이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떤 물체가 리지드한 물체가 뒤로 그냥 걸어가는 상황이다. 혹은 뭐 뒤로 조금 이동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앰비규어스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엘라스틱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걸 걸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이 어떤 탄성을 그러니까 약간 로컬하게는 리지드한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막 흐물흐물 걸어서 안 되고 어떤 탄성 적당한 엘라스티시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모델링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클래식한 CG 그래픽스 테크닉인데 전체적인 디폴메이션을 로컬하게는 리지드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엘라스티시티가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프라이어를 걸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이 두 개의 뷰 사이에서 이 사람이 표정 같은 것들이 되게 존재할 수 없는 표정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런 피부의 엘라스틱시티를 잘 모델링하는 클래식한 그래픽스 테크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아까는 디포메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 디폴메이션의 자코비안을 구하면은 얘가 그 포인트에서 가장 베스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베스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 리지드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얼마나 멀어지냐. 그러니까 얘가 이 우리가 학습하는 디폴메이션 필드가 부분적으로는 리지드한가. 그거 리지드하지 않으면 패널라이즈를 해주는 그런 로스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싱귤러바리 디컴포지션이랑 폴라 디컴포지션 생각해보면은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A라는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랑 가장 그 클로즈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무엇인가 그런 걸 찾는 문제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nearest orthogonal matrix나 orthogonal cross-cortex problem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근접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orthogonal matrix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디폴메이션 필드가 로컬하게는 리지드 해야 된다. 그래서 엘라스티스가 모델링 돼야 된다라는 로스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식은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이제 디폴메이션의 자코비안이 얘랑 가장 가까운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얼마나 멀어지는가 이 매트릭스 놈으로 매저를 해가지고 엘라스틱 로스를 매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 텀을 붙인 이유는 뭐 사실 이 아이덴티티를 매트릭스 로그치에서 없애고 싶었던 점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실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자신 저자들이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서 로그 텀을 걸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양한 주제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디폴메이션 필드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디폴메이션이 로컬하게는 리지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트라이얼을 걸어줬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라스틱시티 텀에 조금 더해서 만약에 얘가 값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엘라스틱 하지가 않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리지드하지 않고 논리지드하다는 소리인데 그런 텀을 조금 강하게 패널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이 로버스트한 로스 텀 강하게 패널라이즈 안 하기 위해서 이 값이 너무 클 때 그레디언트 베니시를 일으켜서 네 일으켜서 패널라이즈를 안 하는 거죠. 아 패널라이즈 안 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로컬하게 어느 영역 내에 들어오는 로컬 리지드를 해놓고 너무 크게 떨어지는 얘는 정말 아닌가 보다. 정말 아닌가 보다. 정말 논리지도 한가 보다 하고 이제 엘라스티시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런 로버스트한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케이스를 조금 뭐 잘 핸들하기 위한 로스텀을 이제 사용을 해서 로버스트한 엘라스틱시티 프라이어를 걸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로버스트 로스 펑션이라고 그 존 바론이라는 분이 썼던 페이퍼가 있는데 이게 저는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고 이 부분만 봤는데 어떤 다양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스 텀들을 좀 어떻게 하나의 좀 커먼한 그런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한 논문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그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앞에서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마지막 이미지를 하나. 아 맞아.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서 걔네들이 레이의 마지막 포인트가 걔네들의 컬러로 이제 무조건 매핑되도록 그렇게 프라이어를 걸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통해서 이제 사람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사람 부분에 기존 그냥 다른 데서 모듈화된 그런 세그멘테이션 그런 모듈을 가져와서 사람을 마스크를 걸어버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배경 부분에 대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통해서 3D상에서 배경 같은 걸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 그런 포인트들을 샘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학습한 트랜스포메이션 필드가 걔네들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야 되는 포인트들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기존 거랑 똑같아야 된다. 라는 로스 텀을 걸어줘요. 그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사용해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 네, 페널티를 걸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되게 프리퀀시를 이제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널프에서 프리퀀시를 몇 개를 사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저자들은 이제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 근데 뭐 너무 적게 되면은 이런 사람의 헤어나 이런 디테일함을 모델링 잘 못하게 되고 너무 많으면은 뭐 그 되게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을 못하게 된다.
이런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개수 몇 개의 프리퀀시를 사용하는지를 안힐링을 통해서 이제 개수를 점차 늘려나갑니다. 학습 도중에.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프리퀀시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같은 경우는 이 RGB 로스는 그냥 널프에서 사용하는 그 컬러 렌더링 로스고 앞에서 봤던 로버스트한 엘라스틱 로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로스 프라이어를 넣어줘서 전체 로스를 구성하고 이걸 학습을 시킵니다. 네, 되게 빠른 시간에 좀 넘어갔는데 이제 밸리데이션과 실험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셋업 자체가 좀 재밌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얘가 결국은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두 개를 구글에서 펀딩을 받은 픽셀 카메라, 픽셀 3인가 그거 썼더라고요. 카메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제 두 개 중에 선택적으로 이제 한쪽 카메라에서는 트레이닝 뷰를 나오고 한쪽 카메라에서는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고 한쪽 카메라 이미지는 이제 테스트할 때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죠. 테스트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 카메라는 계속 이쪽으로 찍힌 뷰포인트는 무조건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찍힌 애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밸리데이션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쪽으로만 고정되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바꿔주고 그래서 뭐 오른쪽 게 트레이닝 되고 왼쪽 게 테스트 뷰 되고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 리그를 구성을 해서 좀 재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뉴럴 볼륨 같은 경우는 널프 논문에서도 비교하는 레퍼런스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제 다양한 그 implicit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게 이제 뷰 신테시스나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너레이트 리컨스트럭션 하는 데 있어서 디포메이션을 더 잘 다루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인풋 비디오로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몇 개의 프레임을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노블 뷰로 이렇게 눈 방사가지네? 네, 눈이 이런 것들이 좀 모델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뎁스는 진짜 저렇게 그러니까 뎁스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전 기술하고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기술. 맞아. 주름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 밑에는 뭐 에블레이션 스터디랑 기존의 넓프 뉴럴 볼륨이랑 비교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이렇게 더 잘 나온다. 뭐 엘라스틱을 넣었을 때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 정도 차이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다이나믹스랑 디포메이션을 다루는 넓프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드렸고 이제 나중에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지만은 넓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냐 해서 최근에 또 계속 다양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이거 저번에 교수님이랑 병기 형이랑 뭐 아이디어 얘기했던 건 거의 유사한 게 2021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심플의 서페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심플로부터 추정된 3D 키포인트를 컨디션으로 걸어줘가지고 이제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 바디에 대해서 그런 모션이 있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디포메이션 로버스트하게 혹은 다이나믹스 로버스트하게 3D 컨스트럭션을 할 건가에 대한 A-NURF라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21년에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걸어가지고 타임 인터폴레이션이나 뷰 인터폴레이션 스페이스 타임 둘 다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NURF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NURF가 이제 진짜입니다. 야 이건 진짜 저거 진짜 본명 야생한테 제가 부탁한 게 저거였잖아요. 타임 인터폴레이션, 스페이스 타임 인터폴레이션 하면 좋겠다. 이거 한번 나중에 봐봐요. 이게 이런 거가 결국엔 해답지잖아. 네.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해답지를 한번 보고 좀 공감이 진짜 큰 문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확장들이 있고 그래픽스나 오버피팅 레짐에서 되게 많은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는 연구인 것 같아서 이제 넓은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추천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아까 전에 커터니언 이건 제가 그냥 해봤던 건데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네, 아까 그 로테이션에서 로봇치한 이유는 알아요? 그
영 그거 아이덴티티를 영어로 보내는 것보다도 너무 많던데 그거 말고 또 뭐에 대해서 지웠어. 아까 전에 아 이거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다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응? 다시 잡아서 짜뜨는 것도 맞아요. 그런 거 비슷했어요. 차이가 안 나서. 아. 왜 차이가 안 날까? 로테이션이 그 스몰 모션, 그 로테이션 각도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센스티브해. 왜냐? 코사인 때문에. 코사인 근처에서 그랜트가 0이 조금 바뀌어도 그랜트가 0이 로그치하면 0 근처에서 이게 줄이 아, 그래서 로그 치였을 때 더 실험적으로 잘 됐다. 성능이 더 좋다. 그런 얘기라. 의도한 건 아닐 것 같아, 이상.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모션에서 원래 카메라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이나 카메라 캘리베이션도 원래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얘 약간 그 코사인 부분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서 좀 변화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주는 카메라이즈 컸어요. 로테이션 안 맞더라도. 그렇다면 잘 된다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매트릭스의 로그는 어떻게 취한 거예요? 저거 시그마가 지금 다이아고널 컴포넌트. 컴포넌트만 한. 저 다이아고널이어서 다이아고널은 네. 스칼라하고 똑같이 그냥 각각 엘리멘터리도 취하면 되고 어 그 매트릭스에다가 로그 취하거나 익스포넨셜 취하는 거는 그거가 있어. 펑션이 따로 있어. 매트릭스 익스포넨셜로 그거가 있는데 아니면 디터미넌트를 취해서 로그 취하고. 저거는 다이아고널 뿐만 아니라 저건 다이아고널 이거 싱귤러 밸류 싱귤러를 돼서 지금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각각 엑시스 얼라인드 된 따로따로 빌려 인디펜던트 방안 그냥 로그치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새로 익스펜션 해서 하는 거 저건 하는 거 그게 익스포넌셜 매트릭스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반대로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단한 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내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네. 아니 이번 주 금요일에 그거 과제 발표 준비하면서 아, 엄청 그거, 많이 준비했네 이거 고생 많았어요 아. 네. 일단 주문 존바론도 진짜